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오바디아 1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과 헤롯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족과의 긴 역사를 살펴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에돔족은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왕정 500년 동안 두 나라의 적대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다섯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 제국을 도와줍니다. 이 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여섯째, 에돔족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족은 가파르고 험하며 동굴 등의 피난처도 많은 천의 요새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때문에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돔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라는 표현을 8번이나 말씀하시며 형제를 돕지 않은 에돔의 악한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멸망 때 바벨론 제국을 도운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수탈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되어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오바댜는 야곱과 에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는 오바디아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22일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